여덟! 여덟! 아니야, 하나 더! 네, 안녕하세요. 몬스터짐의 전현득입니다. 사실 오늘 뭐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관장이라는 분의 오짐을 왔는데 하체 운동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하체 운동보다는 입터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모셔보죠. 오짐의 오관장입니다. 블루칩. 원조 오관장님은 오잉근님 아닌가? 아, 관장질은 내가 조금 더 빨리 했어요. 관장질이 뭐야? 아니. 근데 왜 하필 원주예요? 똑같은 쌈밥집이라도 네. 산에 있으면 맛있어 보여. 고향이 원주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오늘은 머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머신을 한번 갈아엎었어요. 제가 이제 센터의 머신을 자꾸 바꾸는 이유는 이거 해도 안 돼, 저거 해도 안 돼. 네. 그러면 바꿔요. 다리는 레그컬 위주로 많이 합니다. 레그컬? 이런 류의 머신 많이 봤어요. 네. 요즘에 그 프라임 피트니스. 맞아요. 프라임 피트니스가 이제 원판 꽂는 위치에 따라가지고 내 운동 감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스타일로 돼 있는데 이거 뭐 카피인가요? 카피가 아니고 스트라이브가 프라임이랑 인수합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가 스트라이브고 네. 요즘 신식 버전으로 나온 게 프라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분이 이제 가끔 가다가 자기 풀루틴을 이제 영상 올리는데 인스타에 보면 재밌어. 아, 요즘 안 올려. 아, 요즘 안 올려요? 악플이 너무 많아. 운동을 X같이 한다 막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안 하려. 레그컬류 보면은 이렇게 약간 밑에 발 받침대가 이런 식으로 고정형이 있고 여기 돌돌이 돌아가는 게 있는데 전 이걸 선호해. 저도 이게 좋아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부드러워요. 찍어 누르기가 편하죠. 근데 그러니까 약간 아래 퉁퉁 차는 거. 아, 내 마음이에요. 이러니까 운동은. 욕을 처먹지. 잠깐만. 아. 느낌 오죠? 되게 가볍네. 가볍죠. 지금 웜업. 그냥 중량 올릴 거예요. 바로 풀로 다 꼽습니다. 저랑 운동하면 다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위치에 따라서 저항성이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자, 2번을 갔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은 가볍지만 끝 지점에서 무거워져요. 3번을 가면 시작점이 무겁고 끝 지점이 가벼워져요. 이런 차이. 약간 밴드 걸어놓는 그런 느낌으로 무게 이제 좀 오우씨 다 꾹꾹 들어가네 그냥. 아, 그런 차이. 원래 여러 개 다 꼽아야 돼. 원래 운동 잘 못하면 힘이 세요. 아이, 그림 쳐다보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이제 32 먹고 이제 일탈을 시작해가지고 32 먹고 얼마 전에 홍대 가서 타투하고 왔더라고. 또 가요. 아, 또 간다고? 아, 그림의 맛을 알아버렸어.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이게 등 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상체 앞으로 딱 구부려서 하면은 엄청납니다. 이거 해봤어요? 그럼요, 다 해봤어요. 당신이 아는 거 내가 다 해봤다니까요. 2번이 뭐였죠? 2번은 끝에서 네. 텐션이 강하게 들어오는 마지막에 네. 오, 이 잡아주는 텐션이 엄청나요. 둘, 오우. 야, 이거 시청자들이 보면 정말 웃기겠다. 운동 개 못하는 애 두 명이서 자, 이게 발 약간 바깥으로 벌린 이유가 있나요? 바깥쪽으로 벌린 이유? 네.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대퇴 이두 자체가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발을 저렇게 펼쳐주면 더 잘 먹습니다. 몸 벌려고 레슨하는 사람들이 시작되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광화문 허준이야 내가. 아파! 아! 운동 못하는 사람 특징 너무 잘 느껴. 못해. 실패지면 몰라. 익스는 여기서 종결. 진짜. 아, 지금 이제 오관장 피셜? 이게 제일 좋은 레그 익스텐션이다. 세팅 잘해야 돼, 근데. 아, 세팅을 잘해야 돼? 세팅을 잘해야 돼요. 이거 언제 만들어졌죠, 회사가? 회사가 만들어진 거는 꽤 됐는데 홍보가 늦어졌어. 사실 프라임 하면은 레그 익스텐션보다 이거 로우 계열이 유명하지 않나? 아, 그건 맞아요. 네. 근데 프라임에서 상체 운동들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체 운동은 진짜 이거. 등바디도 보면은 커브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 보이죠? 아, 자꾸 뭘 그렇게 벗겨봐요. 인직 자국인가? 아, 인직을 허벅지엔 안 합니다. 깨끗하네. 네. 등받이 딱 이렇게 네, 되나요? 딱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싫어하지. 대가리 목 자르죠 바로. 어때요? 아, 이렇게 빡 오죠. 여기서 이제 중량 하나 더 올라가잖아요. 진짜 박살 나요. 그 다음에 이 밑에 하나 더 끼울 거예요. 그 이유는 마지막 밑에서 잡아주는 게 달라. 최고 지점에서 진짜 신기한 게 이분이 근육은 다 매기고 있거든요. 근데 근육이 물렁물렁해. 아, 피디님 한번 손으로 한번 만져봐요. 여기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그거랑 이거 만져봐요. 제가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늙은 고기. 야, 진짜 시합도 안 뛰어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진짜 이렇게 시합은 힘들구나. 시합은 뛰어봤다니까. 등수에 못 들었을 뿐이지. 아, 만지지 마요. 네. 진짜 풍선 근육인데 그냥. 이게 강도입니다. 이게 강도. 이게 근육의 강도라는 거예요. 7개. 8개. 9개.
라이드웨잇 베이비. 프리모션 어떤 회사인가요? 프리모션은 프리한 회사죠. 프리모션은 프리한 회사예요. 진짜로 얘네들이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자, 내려온 상태에서 그냥 냅다 조지는 거예요. 앉을 때는 그냥 앉으래. 아. 자, 끝났어. 운동이 끝나면 내려온 상태에서 이 레바를 당겨줘야지 올라올 수 있어요. 아, 좀 더 앉아요, 그리고. 좀 불안하죠, 지금. 나한테 질 것 같으니까. 시합에서 붙자고. 아, 시합에서 붙으면 또 내가 이기지. 당신들 내가 밥그릇 뺏을까봐 열심히 안 하는 거라니까? 닥치고 빨리 들어가세요, 그냥. 자, 갑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비속어를 쓰네요, 방송에서.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아, 여섯. 이상한 소리가 뭐야 이거? 이게 중량이 올라가면 이게 좀 있더라고. 머신이 괴성을 지르는데? 이게 벨트 타입이 벨트가 흔들려. 그럼 소리가 나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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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야, 아프다 이거. 공중부양하고 있는데 이거? 차차차, 차차차차차차. 몇 개 안 했잖아. 몇 개 했지. 10개 했어요? 10개도 안 했지. 아스날 좀 설명 좀 해 좋아요. 이거 아, 멋있게 좀 편집해 주세요. 원래 레뷸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 거기서 로그 피트니스라는 회사한테 인수합병이 됐어요. 그 뒤에 여기 아스날 스트렝스에서 다시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 브랜드가 탄생이 됐고 베어링이 되게 좋아요. 그 베어링만 일본에서 만듭니다. 오. 이거 다 몰랐죠? 꿀팁. 이거 똑똑해 보이죠? 내가 왜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또 빠삭해요. 하여튼 그 이제 일본산 베어링을 쓰는 네. 아스날 스트렝스의 헥스코트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내려가는 속도를 보면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거든요. 끌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훅 내려가는지. 아, 그럼 바로 훅 내려가죠. 아, 씨. 아, 이 과감한 상남자네. 둘. 야, 근데 진짜 몸에 핏줄이 하나도 없어, 보면은. 근데 관자놀이만 핏줄이 겁나서. 봐봐. 핏줄 봐봐. 하나, 둘. 내 앞에 자꾸 누가 서 있어. 나 데려가려나 봐. 솔직히 오늘 처음 하죠. 다섯 장이요? 예. 네. 많이 무거워? 사람 하는 무게 아니 많이 단단히 매요. 빡세게. 셋. 오. 오 네. 왜 그렇게 사이벡스를 사람들이 빨아 제끼나요? 이 등판이 고정형이 아니에요. 이거 안에 당기는 거 있지 않아? 맞아요. 이거 잘 모르더라고. 아. 사이벡스는 원래 재활회사입니다, 여러분. 사이벡스는 의족이 되게 유명해요. 다리 쪽 머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발달돼 있는 게 사이벡스라는 회사입니다. 왜요? 의족 차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하체가 왜 그래? 지식과 몸은 따로 논다. 어우 씨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 무거워 이거. 아차! 자 이제부터 도리안 스타일로 갑니다. 그 알죠? 도리안 코치 옆에서 막 갈구는 사람. 여덟! 여덟! 이렇게 아! 도리 아니라 도라인데요 그냥.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난 창훈이 형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아 창훈이 형 운동 잘 못해요. 창훈이 형 운동 못해요. 심창훈 외치면 힘 세져요. 심창훈. 다섯 개. 아, 하나. 심창훈. 좋아, 좋아. 아! 그럼 하나 더 할 수 있어. 아, 지금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 심창훈. 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좋았어. 아, 이거는 어디 거예요? MTS 이게 각이 이렇게 빠져요. 바깥쪽으로 빠져서 원레그 익스텐션 할 때는 요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갑니다. 자 어 다리가 이상해. 나도 이상해 지금. 연락이 안 돼. 야, 야 깨어 정신 차려. 어 얘도 연락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얘. 기구를 신발로 세팅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본적인 헬스장들이 대부분 보면 네. 검은 색깔이 기반이잖아요. 그치 그치. 그 틀을 깨고 싶었어. 이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일자로. 일자로 해봐. 네, 일자로. 아 이건 일자로? 네. 어차피 어, 바깥쪽으로 씨, 빠지니까. 잠깐만. 그렇지. 이렇게 뒤를 빼줘야지 여기가 네, 늘어나요. 그 느낌이에요. 딱. 원레그로 하는 이유는. 아, 아 잠깐만. 와 잠깐만. 야, 열. 저 근데 RBW 저거는 유진 선수가 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유진 저건 내추럴들만 입는 거라고.
아, 거기서 제가 꼈어요, 이제. 너무 그쪽으로만 가면 그 이제 길이 정해져 있잖아. 시장이 작아지니까. 아, 시장이 작아져, 너무. 거기서 내가 이거를 좀 넓혀준다. 로이더 대표 겸 약 근절협회 대표 겸. 아, 약 근절. 막... 약물은 근절해야 돼요. 아, 근절해야 돼요. 진짜 쓰면 안 된다니까. 네, 그 쓰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보여주는 몸소 보여주는 거야, 지금. 혹시 지금 내추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선수 아, 이 사람은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아, X나 많아요. 어이씨. 야, 어, 해? 그, 다 죽어. 안 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아, 근데 혈관이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하나도 없냐? 추워서, 추워. 아니, 추워. 잠깐만. 저 얘네들도 부끄러움을 타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 안 쓴다니까? 나는 100kg 돼도 혈관 나오는데. 시합장에서 증명을 좀 하세요. 입으로 떠들지 말고. 근데 이 사람 시합할 때 내가 때 직관 간다, 진짜. 아니, 내가. 구경 오세요. 네. 아, 응원 많이 온다, 생각보다. 진짜로. 가죠. 이게 오준우. 유치원 단체로 옵니다. 유치원 단체로 옵니다. 견학, 견학으로. 비교 심사 원래 5명인데 한 명 더 껴주고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애들한테. 그걸 몬스터짐에서 해줄래요? 100만 원도 내지. 아, 이거 100만 원 더 줄게요. 약속만 해줘. 거기까지만. 등수도 안 가래. 없어. 자, 비교 심사. 비교 심사까지만. 등수는 꼴등이어도 돼. 아, 왜? 멋진 아빠 한번 대보자. 몬스터짐 도와줘요. 선택권을 줄게요. 자, 마이너스 190까지 내려가거든요. 네. 네, 한 160으로 해드릴까요? 140? 190. 아, 140이다. 190 진짜 가요? 네. 자, 하나, 둘, 셋. 바로 들어가. 시체를 좀 먹고. 자, 들어가서. 자, 여기 통높이까지 갑니다. 네. 손을 올려드려요. 뭐 손은 편하게 드세요. 어, 편하게. 아, 여러분, 제가 겨울 사나이입니다. 겨울 사나이. 제가 네. 스노우보드를 반팔을 입고 스노보드를 타요. 반팔을 입고. 네. 자. 자. 지금 130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140도 여기 보이죠? 어. 자, 온도 5분입니다. 자, 이제 추울 거예요. 슬슬 이제 보세요. 괜찮아요? 아, 춥다 지금. 겨울 사나이요, 겨울 사나이. 자, 2분 남았어요, 이제. 슬슬 추울 텐데. 아유, 나 겨울 사나이라니까 무슨 소리야. 근데 저 지금 옷을 안 벗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옷이 얼고 있는 거 같아. 아니, 뭐 벗어야 된다 이거. 진짜 너무. 야, 진짜 이거. 야, 이거 패티가 얼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때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치겠는데. 아, 20초 남았어요. 20초 딱 20초. 내려줘요? 내려줄게요. 아, 봐봐요.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벗고 해야 된다니까요. 야, 근데 진짜 뭔가 나오니까 그랬어. 어, 나른해져 진짜로. 이 효과가 되게 좋아요 진짜. 오우씨. 이게 효과가 뭐냐면 네.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운동 선수들이 하고 나면 네. 어. 근 회복이랑 염증이 확실히 좋아지기 때문에. 어, 이 사람 입도 얼었어요 지금. 큰일 났는데 얼이 빠졌는데요. 뇌가 얼어버리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은 마이너스 100도에서 120도 사이만 하시고 염증 수치도 낮춰주고.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부종이 많이 오시는 분들 우리가 얼음찜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고 나서 운동을 하시면 또 칼로리가 많이 타요. 그치, 처음 유지하려면은. 맞아요, 칼로리가 엄청 네. 많이 타게 돼 있어요. 저체온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갈색 지방이 연소가 됩니다. 일문일답 한번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운동 기구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여기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리지널 역기만 들고 하는 약간 그런 방식의 헬스장들이 좀 많았어요. 이제 미국을 잠깐 이제 갔는데 너무 오, 신세계다 못해 쇼킹하는 느낌?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그 웨스트코스트의 이제 파워하우스 짐. 파워하우스 짐. 와, 거기는 웅장한 느낌도 있는데 어,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기구를 갖고 오고 싶다는 느낌보다는 그 분위기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 그 무드를. 어, 그런 느낌을. 그 감성 있잖아요. 자, 운동 기구라는 것이 몸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부상 방지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다칠 위험성이 적어든다. 요거는 확실하잖아. 자신이 매겨보는 운동 기구 메이커 순위. 일단은 사이벡스 해머 스트렝스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범접 불가야. 이건 인정해야 돼, 우리가. 이번에 느끼는 건 프라임 위트니스라는 회사예요. 국산 메이커들과 해외 메이커들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 일단은 역사가 달라요. 너무 역사에 대한 차이가 너무 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기술력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따라가려고 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역사의 차이는 좁히지 못할 거리거든. 국산은 별로고 해외는 좋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아, 맞아요. 트루야? 팩트야? 아, 팩트야. 아직까지는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고 얘네들이 좁힌다고 해서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도 더 연구를 많이 하겠죠. 아, 좋은 기구를 고르는 꿀팁이 있다면은? 아. 직접 가서 보세요. 제발 써보지 않고 남 소리 들어가지고 누가 좋다더라 뭐하더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보고 써보세요. 만약에 이런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인클라인 레버로우라고 하면은 고정식 바벨에다가 이렇게 당기는 형태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듀얼이 있어요. 듀얼이 손잡이 언더도 있고 오버도 있어. 그거를 양쪽이 당기는 게 아니고 한쪽씩 당긴다고 생각해봐요. 티바로우. 티바로우가 갈라졌다고 생각해. 그리고 궤적이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만들기로 했어서 공장도 알아보고 다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게 제조 단가가 좀 높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PTX판을 보면서 요즘 기구판을 보면서 조금 자기만의 감성이라든지 제가 뭐 이슈화된 게 약물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약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제가 이런 거를 오픈을 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주변에서 얘기만 듣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본인이 본인 몸을 알아가는 게 이 운동의 재미인데 근데 그 재미 요소가 사라질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배제를 하고 약물을 써서 그거를 빨리 성장시키고 싶었지만 실질적으로 써봤을 때 느끼는 점은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큰 시너지는 없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절대로 써라가 아니라 쓰지 말라가 초점이에요. 약을 쓰기 이전에 운동을 제대로 하면 그만큼 몸은 좋아질 거다. 내가 여기서 앞으로 항로를 정했을 때 이 항로를 꾸준하게 가야겠다 싶으면 그때 선택은 본인 선택. 그때 정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로 무슨 말이냐면 쓰지 말란 얘기예요. 저희는 약물을 근절하는 방향을 지향을 합니다.